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코듀로이 바지들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지 마요. 자, 오늘 영상은 금전 지원 없이, PPL 없이 제가 직접 고른 코듀로이 팬츠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코듀로이가 엄마가 입혀줬던 바지, 그런 감성이 아니라고요. 겨울에 보기만 해도 좀 따뜻하고 옷의 소재를 좀 다양하게 해줌으로써 나 옷 좀 아는 사람이야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코듀로이 바지 추천도 해드리고 코디 방법도 살짝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그럼 제가 어떤 바지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제품 소개하기 앞서서 좀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흔히 골덴으로 알고 계실 소재 코듀로이는 튼튼한 내구성과 부드러운 터치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은 원단인데요. 프랑스 어원으로 왕의 직물 또는 왕의 바디랑이라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우선 왕의 직물, 그 당시 왕이 입던 소재가 벨벳이었거든요, 겨울철에. 근데 벨벳 자체가 굉장히 고가여서 신하들은 벨벳을 입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벨벳과 가장 비슷했던 코듀로이를 신하들께 하사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시작해서 왕의 직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왕의 바디랑은 코듀로이 소재 특징인 이 골 모양이 바디랑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왕의 바디랑 이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그 시절 튼튼하고 따뜻했던 겨울 소재로 딱이었던 벨벳이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벨벳 따라해볼까? 조금 싸게 만들어볼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코듀로이입니다. 그래서 코듀로이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벨벳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코듀로이는 대부분 면 100으로 만들어지는데 요즘 들어서 합성 섬유가 섞일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면 100이었을 때 그 특유의 빳빳함을 좀 줄여주고 부드럽고 좀 터치감이 좋게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코듀로이는 벨벳과 만드는 방법이 좀 비슷합니다. 섬유로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공기층을 형성해주고요. 그 윗단을 절단해서 만드는 게 바로 코듀로이인데요. 이 루프 사이사이에 생기는 공기층 때문에 보온성이 되게 좋은 원단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코듀로이 골이 좀 두꺼워서 이것 때문에 좀 촌스럽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은 또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게 얇게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듀로이 원단은 마찰에 좀 약해서 마찰이 심하게 생기면 번들거리게 변할 수도 있고요. 특성상 먼지가 좀 잘 묻는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돌이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관하실 땐 아무래도 코듀로이 털감 때문에 입는 건데 털이 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의 방향대로 맞춰서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오늘 준비한 바지는 싱커루프의 두 가지 코듀로이 팬츠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세미와이드 코듀로이 팬츠예요. 이 제품이 여러분께서 입기 조금 더 무난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골의 간격이 굉장히 얇게 나와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코듀로이 바지치고 굉장히 빳빳하지 않게 좀 유연하게 나온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앉았을 때 그 불편한 옛날에 엄마가 입혀줬는데 뭔가 이게 막 움직이기 불편하고 그런 코듀로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지 자체는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원턱이 잡혀있어서 살짝의 볼륨감을 주는 핏이고 세미와이드로 떨어지고 총장이 나중에 보실 와이드보다 살짝 짧게 나왔습니다. 허리가 조금 여유롭게 나온 편이더라고요. 우선 오늘 준비한 바지 모두 블랙 컬러가 있기는 하지만 블랙은 빼고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대세는 또 이런 브라운 계열 바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 세미와이드 팬츠는 브라운과 크림색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라도 크림진을 샀는데 겨울에 약간 덜 따뜻해 보여 하신다면 요 코듀로이 크림진으로 좀 더 따뜻함을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코듀로이 팬츠를 샀는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일반 바지와 엄청 다르지 않게 연출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코듀로이는 겨울철 원단이기 때문에 그 바지만 딱 봐도 그 특유의 포근함, 따뜻함이 묻어나요. 그래서 상의도 좀 그런 따뜻하고 포근함을 같이 매칭을 해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듀로이 스타일링은 여러분들께서 무난히 입으실 수 있게 니트, 뭐 가디건, 발막한 코트나 뭐 그런 거 툭 걸쳐주시고 아니면 또 코듀로이 바지가 또 유용하게 쓰이는 게 블레이저와 또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또 갑자기 이제 겨울 느낌이 팍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듀로이 바지와 블레이저의 매칭도 한 번쯤 꼭 시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코듀로이 크림 팬츠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크림진과 비슷하게 코디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컬러 포인트 룩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께서 좀 많이들 좋아하시는 오레오 룩 있죠? 그것도 가능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더 감성진 와이드 핏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여러분, 딱 확대를 팍 해서 보시면 말이죠. 골이 좀 두꺼워요. 이것 때문에 좀 옛날 감성이 풍풍 나지만 핏은 절대 옛날 감성이 아니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가 앞서 보셨던 팬츠보다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팬츠는 골이 두꺼워졌지만 훨씬 더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앞서 보셨던 팬츠보다 더 유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코듀로이 팬츠지만 뭔가 약간 흐르는 듯한 팬츠 연출이 가능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옷장 속 시티보이룩에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디테일적으로는 앞서 보신 바지와 동일하게 원턱이 잡혀서 좀 볼륨감을 주지만 허벅지 통이 좀 더 넓게 나오고 기장도 살짝 더 길어졌어요. 이래서 더 이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지는 감성도 감성이지만 허벅지 콤플렉스 있으신 허벅대 분들께도 완전 가능한 바지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통이 되게 넉넉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바지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요. 또 이제 똑같은 색으로 핏만 다르게 내진 않으셨어요. 야지지든 안 했네. 색감이 애쉬 베이지빛. 실제 웹사이트 컬러보다는 제 기준 살짝 그 노란기가 덜해서 더 좋았고요. 제 최애 픽은 바로 저 그레이 색감의 팬츠예요. 그래서 이 감성진 와이드 핏 코듀로이 팬츠는요. 시티보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헐렁한 바지, 헐렁한 셔츠. 이렇게 코디해주셔도 감성지지만 또 어려워하지 말아요. 굳이 헐렁한 셔츠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아니면 갖고 계신 가디건과 매칭을 하셔도 굉장히 포근따스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핏적으로 좀 더 여유롭기 때문에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풍긴다. 그래서 그거는 유지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제 최애 픽의 컬러였던 이 코듀로이 팬츠는 코듀로이 팬츠가 갑자기 통이 넓어지고 커졌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코트와 매칭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구매하신 코트 안에 바지로만 느낌을 다르게 주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코트 안에 슬랙스를 입으신 것과 이런 코듀로이 팬츠 헐렁하게 입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한 번쯤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듀로이 팬츠도 한번 보여드리고 코디 방법도 살짝 알려드렸는데요. 뭐 코디 방법이랄 게 되게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코듀로이 팬츠 위에는 동일하게 포근한 감성의 옷들을 입어주시면 좀 더 잘 어울리는 코디가 완성된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마음대로 또 막 추천하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제가 최애 픽이라고 했던 골이 좀 두껍고 좀 감성 와이드핏 코듀로이 팬츠 그레이를 이벤트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마음대로 추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